스탬프장 장 도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호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주 흐뭇하게 또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아, 우리 장호성 본부장님은 참 인자하신 그 표정이 정말 100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장본부장님이 정말 네. 어쩜 저렇게 인자하실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막 되게 막 뭐랄까 좀 날카롭고 예. 뭐 그럴 거라는 이게 있잖아요. 선입견 같은 게. 그렇습니까? 아, 네. 우리 장호성 본부장님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네. 또 저희 편안하게 좀 이끌어 주시죠. 네. 네. 편안하게 일단은 어제 장에서의 흐름을 좀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쭉 보여드리면 기술주의 애플이 확 눈에 띄는데요. 네. 어제 3.98% 어마어마한. 네,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 정도면 네, 한국으로 치면 상한가거든요. 상한가. 네. 아, 그렇죠. 그 정도의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요.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적이 아니라 절망적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 옆에 있는 CRM. 예, 우리 아시는. 아, CRM. 예, CRM이 또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예, 아... 지금 진짜 한 며칠 안 됐는데, 한 33%가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지금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런 그 많이 올라간 것을 두려워하면, 미국은 돈을 벌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이건 제가 진짜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오른 적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리고 미처 이 주식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와, 지금 어쨌거나 뭐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 또 어떻게 할까, 엔비디아. 네. 그래서 다 대부분 다 기술주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헬스케어만 좀 빠지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혼조세 양상을 보였는데 네. 헬스케어가 좀 빠지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책적으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이 약간 인하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 그러니까 약간의 좀 헬스케어 관련한 것들을 이런 기업들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보통. 네네. 당선 전에 그래서 일단 약간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원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예, 그런 거죠. 예.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들어가 보면 S&P 500이 12일 중에서 네. 10거래일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역시 10거래일이 올랐는데 아, 진짜 드문 케이스의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오늘도 사상 최고치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지수는 지금 플러스 연중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갔다가 네. 다시 한번 플러스 수익이 전환했는데요. 지금 0.59%가 연중으로 보게 되면 1월 1일부터 올랐고요. 마이너스 3.07%는 뭐냐면 사상 최고치 대비 역사상 최고치 대비 3.07% 밑에 있다. 아. 네. 그래서 총만 좀 뻗으면 이것도 역상 최고치에 근접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 진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치는 언제 뭐 2018년 뭐 이때인가요 혹시? 이 지수가 산정되고부터. 그러니까 1918, 그 지금까지 최고치의 3%가 좀 부족한 거죠. 예, 부족한 거죠. 예. 최고치는 언제예요 도대체? 최고치가 작년 12월. 작년 12월. 예, 12월 달에 아, 예, 코로나 최고치예요? 터지 직전. 예. 아. 그때였는데요. 그거보다 3%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예, 조금만 힘을 내주면. 근데 다행히 가능한 게 뭐냐면 세일즈포스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CRM. 세일즈 예, 세일즈포스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다우지수에. 다우지수에 아, 세일즈포스가 네. 들어가 있죠. 네, 엑슨모빌을 밀어내면서 네, 들어왔는데 네. 지금 열심히 힘을 내고 있고요. 지금 세일즈포스가 다우지수에 한 5% 정도의 연연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은 일단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고요. 네. 이제 다 좋은데 예, 어제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모건스탠리 마이클 윌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이 10% 나올 수 있다, 높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강세장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2021년에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0% 조정은 감내해야 될 것이다. 예, 별로. 뭐 크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져도 걱정하지 말아라는 멘트를 좀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또 불케이스 정말 잘 돌아가면 최고의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S&P 500이 3,700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인데 네. 이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약간은 아, 그래요? 예, 약간은 그 불리시하게 지금 멘트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정이 올 수 있지만 결국에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뭐 괜찮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2021년에 경제라든지 네. 실적에 대한 회복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들으면 이게 나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좋은 얘기인지를 약간 헷갈려하는 예, 그런 멘트였는데 제가 이거 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냐면 지금 대부분의 IB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있지 않습니까? 비겁한 거죠. 예, 너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네. 계속 틀리고 있어요. 차라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그냥 얘기해 주세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좋은 장이 있을까?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서 주가를 또 낮추지 않았습니까? 애플도 싸게 해주고 테슬라 주가를 싸게 해줬기 때문에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올해 정도는 시장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기 좋은 가격은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사기 좋은 가격 이제 시작이죠. 지금 이제 120 몇 얼마입니까? 저기 애플이 130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130달러에 분할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한 거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테슬라가 2000달러 넘었다는 걸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있으면 주식을 못 사죠. 못 삽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네. 주식 분할했는데 그거 과거치 기억하겠습니까? 애플이 2014년에 한 줄을 7줄 늘렸는데 네. 그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6년밖에 안 된 일인데 저는 기억 못할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지금은 새로운 출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맞아요.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제 또 ISM 제조업 지수마저 잘 나오는 바람에 2019년 1월 이후에 최고치 56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사실 네. 제조업의 어떤 다시 한번 회복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한번 그 지난번에 그 이제 우버하고 리프트를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불량한 실적을 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네네네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가 줄어들지 않고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반대로 어제 준비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40% 급등했는데 준비료 매출 한번 보시죠. 준비료 매출 보시게 되면 네. 2018년 1분기부터 2분기 쭉 보시면 꾸준히 정말 예 최초 6천만 달러에서 꾸준히 올라가면서 2018년 4분기에 1억 달러를 찍고요.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가면서 하다가 2020년에 3억 달러 그리고 1분기 만에 6억 달러까지 드러나는 모습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바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상당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355%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 이게 다 네. 끌어온 거 아닐까요? 미래 이익까지 다 그냥 막 그런 건 아니겠죠? 미래에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아무리 끌어와도 충분히 실적이 커버가 되는 기업이라서 지금 사실은 이제 아마 여기서도 준비들을 통해서 아마 외부에 아마 맞아요. 저희도 가끔 예, 저 외국에 계신 분들 이제 예, 인터뷰할 저도, 때 예, 저도 쓰거든요 준비료를 줌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준비료 쓰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이 준비료에 대한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지금 2.3조 달러인데요. 러셀 2000이라고 하는 중소형주가 모여 있는 2000개 기업, 네. 중소형주 2000개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이게 아,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예.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 넘어간 거는 뭐 이 옛날 얘기고 그건 뭐 예, 이미. 미국의 중소기업 2,000개 모은 예, 것보다 더.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 지금.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지금 러셀 2000의 전체 시가총액이고요. 지금 붉은색이 올라오는 모습이 애플의 시가총액인데 와. 딱 만났습니다. 2.3조 달러에서. 이런 일은. 드물죠. 과거에도 별로 예, 없었죠. 처음 보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1위 예, 기업이라도. 예, 이 정도 나올 수. 왜냐면 이제 애플이 시총 1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죠. 근데 그 정도로 상당히 좀 편차가 심하다. 밸런스가 깨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중소형 2,000개 기업이 이거 하나를 못 이기는 상황이라는 건 사실 좀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 러셀에 투자하신 분들. 그 정도로 애플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의 상승세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결국에 지금 버블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 표를 보시면 이게 오늘 나온 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버블은 아닐 것 같다고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지금 닷컴 버블 때, 이 왼쪽 끝에 있는 게 닷컴 버블 때고요. 가운데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지금 뭘 보시면 되냐면 이 파란색이 시가총액입니다.
전체 시가총액 MSCI 네. 월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파란색이 네. 그다음에 약간의 그 녹색이 어닝에 대한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네. 닷컴버 볼 때요. 18%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닝이 차지하는 MSCI 월드 지수에 차지했던 비중이 약 18% 이하였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켓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35%였습니다. 닷컴버 볼 때는 예. 지금 보게 되면 이익에 대한 비중이 무려 25% 4분의 1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시가총액은 30% 더 내려왔죠. 실적이 좋아지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는데 네. 의외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라왔다고 지금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나 많이 올라왔다. 물론 S&P 500만 그런데 MSCI도 월드로 보게 되면 전체 월드로 보게 되면 이거는 올해 닷컴버 볼 때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더 좋아졌는데 네네. 주가 많이 안 올랐다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버블을 좀 생각을 달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버블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평균을 보더라도 역시 20년 마찬가지로. 20년 평균이야 뭐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네. 어쨌거나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 실적에 대한 비중은 높아졌지만 시가총액 비중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똑같은 걸로 해서 MSCI도 월드 IT 업종에 대한 현재 이익과 매출의 예상 상해율 비트율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익이 예상치 상회한 게 78%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IT가 78%인데 정확히 MSCI 월드 평균은 56%. 그러니까 지금 이익은 훨씬 더 많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매출입니다. 매출도 역시 74%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요. 반대로 MSCI 월드 평균은 51%. 그러니까 평균 대비해서 이익과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매출이.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IT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블은 용인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들 짜고 예상을 너무 낮게 잡은 건 아니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네,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네. 어느 한 특정 업종만 낮추는 게 아니고요. 전체 낮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네. 피해주도 낮춰진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가 보기에도 그런 뭐 걱정은 좀 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팡이라고 하는 기업들 빅5 종목들을 보게 되면 S&P 500 지수에 대한 기여도를 보시는데요. 딱 1번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빠질 때 팬데믹에 주가 급락하지 않습니까? 급락할 네. 때 이 주황색, 이 주황색이 이 종목들에 대한 기여도거든요. 보시게 되면 하락할 때 의외로 기여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부분이 작잖아요. 아, 그 회색이 안 기술주입니다. 안 기술주. 네, 안 기술주. 낫 기술. 예. 논 기술주. 에브리띵 S니까. 네. 네. 쉽게 얘기해서.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다른 애들이 훅 빠질 때 얘는 덜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 지금 회색이 그렇지 않은 종목들인데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시장을 하락에 이끌은 것은 지금 이제 안 기술주가 아닌 네. 거고요. 의외로 테크 쪽은 많이 안 빠졌다. 근데 네. 반대로 2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올라올 때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당한 기여도를 보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S&P 500 내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MSCI 월드도 마찬가지지만 S&P 500에서도 빅5 종목들이 상당히 기여도가 좋았다. 상승장에서. 네, 라고 좀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기술주 사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들 종목의 몇 종목은 우리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없는 네. 것보다는.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하... 결국은 기술주 또 사야 되겠네, 그죠? 뭐, 기술, 제가 아마 여기 나와서 가장 많이 얘기한 게 기술주를 담지 않고 그 수익률 논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거죠. 뭐 내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투자할까가 포인트인데 네. 몰빵하시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네.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빠르게 좀 한번 다른 거 좀 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오늘 나왔던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투자 의견 상향 하향 소식을 좀 볼 건데요. 네. 도이치뱅크에서 진로우라는 기업에 대해서 진로? 홀드 예, 진로우. 아, 홀드에서 매수로. 진로우가 뭐냐면요. 한국으로 치면 다방. 예, 부동산. 예, 부동산 온라인 중개업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겁니다. 워낙 핫하기 때문에 미국도 이걸로 많이 중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로우가 보유해서 매수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버그는 지금 텔라닷 아시죠? 원격 진로 회사 이걸 홀드해서 바이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는 이거 정말 의미 있습니다. 펠로톤에 대해서 펠로톤 아십니까? 펠로톤? 스피닝 펠로톤. 스피닝 하시나요? 집에서 스피닝? 스피닝. 스피닝이 뭐예요? 자전거 이렇게 막
엄청 격하게 하는 운동. 집에서 왜 이거를? 그거 보통 집에서 자전거를 가구로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구가 아니고 실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스핑하는 겁니다. 자전거 타면서. 그 헬스장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앞에 단말기가 있고요. 그 단말기에 온라인 강사가 막 그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격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네. 집에서 운동하는 거죠. 네. 그 기계를 만들어서 필로톤인데요. 필로톤이 상당히 좀 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JP모건체이스 58달러에서 목표 주가를 두 배로 올리는 105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했습니다. 주가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똑같은 회사가 한숨만 나와. 네, 똑같은 회사가 아메리카 항공에 대해서는 셀 의견을 제시했고요. 델타는 일단 보유 의견.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항공주가 안 좋은 네. 거죠. 그런데 똑같은 회사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오히려 보유해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 달린 항공들은 안 좋다. 아. 국내에서는 괜찮다. 아, 그럼 뭐 네, 그렇게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네, 없을 것 같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당히 좀 또 의미 있는 걸 했는데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존에 600달러에서 650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그래서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보니까 네. 약간 그 지금 악재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악재가요? 네,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지금 제가 좀 그 사이 좀 찾아봤더니 그 전 모델 산 사람들이 난리예요 지금. 신제품 나왔잖아요. 예, 나왔죠. RTX 3000인가 나왔죠.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산 애들은 야 이런 거 나올 것 같았으면 미리 좀 언질이라도 줬어야지. 이렇게 출시할 거면서 우리한테 그 돈을 다 받아 처먹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 그럴 수 있죠. 온라인에서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거의 지금 마비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네. 난리를 하면서 다 구매를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저도 그 앞서서 구매한 사람 중에 많이 한 10등? 빠르면? 아, 그래? 예. 정도로 빨리 구매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지인이, 아는 지인이 네. 워낙 그래픽 위주의 어떤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바꿔야 된다. 근데 네. 그런 불만도 있지만 당장이 불편하니까요. 더 좋은 그래픽이 지원이 되기 필요하니까, 때문에 그래서 예. 저도 돈 엄청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워낙 많이 있는 분들은 그래픽이 상당히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650달러 아, 욕하면서 또 사는군요. 사죠. 저도 사줬으니까요. 아, 본인이 못 사면 사달라고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일단 위시리스트에 넣어놓는구나. 예, 그래서 그래픽카드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3000도 사실 거예요? 본부장님은? 저는 그건 아니고요. 금액을 제가 얘기하면 저는 시리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 샀는지 네. 제가 돈만 보내줬으니까 한 80만 원 정도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에? 예.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해서 그냥 제가 보내줬거든요. 아 이렇게 당하시는구나. 네.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니까 뭐 그거야 뭐. 아 네. 아니 그 눈탱이는 그 뭐 지인이고 뭐고 친척이고 뭐고 없나 봐요. 그냥 무조건 네. 다 친하 보다. 그래서 일단 30만 원이면 사는 걸 이걸 80만 원 주고 그래픽 카드가요? 최신 제품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지만 최신 나온 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80은 네. 여러분 저 좀 정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80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거는 네, 저희가 이제 네. 채팅창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네. 많은 분들이 뭐 자율주행이다, 그다음에 AI다, 데이터 센터다 꼭 필요한데 쓰이는 반도체 사라고 알고 계시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네. 잘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EPS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이 매년 20% 정도 증가하는 기업이에요. 이익이. 그러니까 연평균. 예, 연평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갖고 와도 제가 조리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PC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팔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익이 증가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네. 저는 주식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저는 조만간 7자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7자? 예, 700대의 목표 주가 나오지 않을까. 아, 지금 현재 650까지 나왔고요. 예, 예 650이 나왔는데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그래픽카드는 80만 원이 맞나 봐요. 더 비싼 것도 많습니다. 예. 30자리는 싸구려고. 30자리는 전 들어본 적이 없고요. 30자리 혹시 마우스나 키보드 무선 마우스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시리즈가 아, 그렇게까지는 가지 마요, 우리.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픽카드 뭐 있다고 80만 원씩이에요. 아 컴퓨터가 80만 원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래픽카드가 80만 원을 해?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 이해를 못하겠네. 그리고 또 코인에서 코스트코에 대해서 네. 목표 주가 370에서 410으로 올랐는데요.
코스트코를 올린 이유는 지금 재가입률이 90%가 넘어가고 있다. 예. 아, 충성도 그렇게 높아요? 예, 높아서 지금 갱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난, 그 다음에 큰 카트, 치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안 가는데, 저 싫어하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죠.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어떤 그 우리가 아는 소매점들이 영업 마진율을 보통 30%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코스트코는 딱 절반. 15%만 남깁니다. 네네. 그래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요건 좀 해명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그 우리 저 이제 우리 저 영상 제작하는 제작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겠죠. 예. 그래픽 카드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라. 얼마? 15만 원? 했는데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얘기하길래 야이 무슨 그래픽 카드를 30만 원씩 해? 그냥 10만 원짜리 그런 거 사면 되지? 그랬거든요. 네, 아 정말 제가 잘못했네. 네, 잘못 엄청 잘못. 그래픽 카드 안에 80만 원씩 하는군요. 어디 중고를 사라고 그러신 건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방송이 자꾸 이렇게 뭐 지직거리고 그러나 봐요. 그래픽 카드 비싼 걸로 사겠습니다, 여러분. 네. 실적 나온 것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이시스 백화점 아시는 것처럼 메이시스 백화점 별로 안 가는 백화점 굉장히 힘들죠.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빅5만 올린 것이냐 눈높이를 근데 낮춘 것이냐 메이시스 역시 지금 1.77 적자를 봤는데요. 네. 81센트로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적자가요. 네. 그러니까 적자를 너무 안 좋게 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눈높이를 낮춘 거예요. 이런 안 되는 기업도 그래서 네네네. 일단 이것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 반절 잘 나온 거거든요.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네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펠로톤을 말씀을 드렸고요. 엑슨모빌은 진짜 어려워지는 모습인데 최근에 지금 월드와이드에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약간은 지금 컷하고 있는 인력을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데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AMC 엔터테인먼트는 영화관이거든요. AMC. 예. 영화관인데 AMC입니다. AMC. 근데 이거 지금 140군데를 곧 다시 한번 오픈한대요. 코로나 이렇게 와중에 여는데 지금 전체 미국의 한 70% 정도를 다시 한번 연다 극장을 주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빨리 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렸고요. 텔레당을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게스. 게스? 우리, 청바지? 예. 이제 의류인데 이것도 손실을 58센트를 봤는데 1센트밖에 손실 안 받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낮춰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예상 자체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걸 비퇴할 수 있는 상회할 수 있는 여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들이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율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까 일부 항공주를 제외하고는 나쁜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도 역시 플러스를 좀 약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예출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장 상황을 좀 볼까요? 네, 시장 상황 봐야죠. 네, 시작했으니까요. 네. 지금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S&P 500도 0.47% 올랐고요. 3,543포인트입니다. 네. 다우도 역시 0.41% 올랐고요. 야, 지금 나스닥이 또 거의 1% 가까운 0.91%가 올라가면서 12,000포인트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올랐겠네요. 그 애플이고 뭐고 또. 애플은 뭐 당연히 올랐을 것 같고요. 당연히. 아, 안 살랜다 나. 이렇게 되면 난 못 사겠네. 애플은 0.94%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3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마존도 올라가고요. 아마존. 구글도 올라가고 페이스북 구글 역시 올라가고 페이스북 올라가. 약간 빠지는 건 테슬라가 조금 더 빠지고 있는데 테슬라? 예, 장중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일단 그래서 전반적인 빅5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일부 종목들, 눌려있는 종목들 특히 메이시스 백화점 같은 것들 일단은 손실폭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8%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 예, 올라오겠죠. 어쩔 수 없죠. 손실 급등했다고? 손실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급등하겠죠. 예. 와, 8%. 네, 그래서 일단 대부분 올라오고 있고요. 뭐 그냥 나무랄 데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얘기할 것도 별로 없네요. 다 오르니까. 예, 다 오르니까요.
좀 말씀드릴 게 별로 없고요. 일단은 지금 야 진짜 많이 올라오네요. 이거 알리바바는 거의 300달러가 지금 거의 왔습니다. 298.40이니까요. 알리바바요? 와, 예, 알리바바까지. 알리바바는 일단은 그 안트 파이낸셜에 대한 워낙 저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네네. 그 가치가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알리바바를 너무 중국 기업이라고 약간의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네네네.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개장 상황 대체로 기술주들은 다 오르고 뭐 안 좋은 쪽은 어디입니까? 뭐 오늘 헬스 쪽 안 좋나요 혹시? 안 좋은 쪽이요? 안 좋은 쪽 뭐 지금 장 초반이기 때문에 별로 안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아마 오늘도 그대로 간다 그러면 헬스케어가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헬스케어 네, 쪽은 네. 지금 정책적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일부 백신 개발주, 뭐 치료제 개발 네, 네. 이런 주식들만 조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네, 항상 너무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모습. 네. 늘 제가 감사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만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장에서 조금 먹는 날 그래픽카드 하나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5만원짜리. 어디다 쓸지도 농담입니다. 80만원짜리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주미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